최근 광주 전남의 홀몸 노인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고 고독사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 안전망은 어떤 상태인지 취재해봤습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한 독거노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5평 남짓 좁은 방에 사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찾아오는 이가 없어 TV라도 켜놓지 않으면 집안은 너무나 적막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생활관리사가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반찬 없을 때 반찬도 갖다 주고 또 가끔 안부 전화 드리고 찾아오고 어떻게 산가 하고 또 보러 오고 아주 그냥 좋아요. 나한테 잘해요. 아주 도움 주고 있어요. 현재 김할머니가 받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기준으로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김할머니처럼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급히 병원을 가야 할 때 생활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돌봄 서비스 대상인 2만 2,600여 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은 전체 21%에 그치고 있는데요. 나머지 1만 7천여 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20명부터 관리가 시작했는데 이제 독거 어르신 수가 이제 많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0명까지 하고 있는데 관리 인원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도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국 평균이 54.02%인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악한 어떤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그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돌봄 사업을 그 수행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독거노인이 점점 더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 시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도내 독거노인 12만 1,000명 가운데 2만 5천여 명의 인원만 돌봄 사업을 지원받고 있었는데요. 생활관리사 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남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 서비스 미대상자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지킴이단을 지난해 9월 발족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발족 당시 2,500여 명이었던 지킴이단 수가 919명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그렇게 활동이 마을 분들이니까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하는 건 있어도 그렇게 정해져서 뭘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독사 지킴이단이 출범을 했지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개념 자체도 그동안은 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도록. 민간단체를 활용한 자원봉사 사업 특성상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활동이 어려운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든가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시스템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것도 강화시키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동체를 그것을 이제 형성시켜 나가야 되죠.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독거노인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독거노인 상당수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외로움 속에서 홀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